네, 다시 보기 나눴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오늘 할 얘기가 있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컴퓨텍스는 아니고 지난번 CES 2019 때 자료 사진이에요. CES 2019 때 AMD의 CEO인 리사수 씨가, 리사수 박사죠. 제가 편의상 그냥 리사라고 부를게요. 네, 그 호칭을 생략하고 리사라고 부를게요. 네, 리사가 당시 개발이 진행 중이던 AMD 라이젠 3세대 CPU 샘플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어느 모델급인지는 안 밝히고, 예, 그냥 그 당시에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상황이 있죠. 그랬었는데, 드디어,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대만에서 컴퓨텍스가 개막을 했어요. 이게 IT 관련 전시회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라이젠 3세대가 나와요. 그 코드네임은 마티스고, AMD의 젠2 마이크로 아키텍처 기반이에요. 그리고 그 공정은요, 반도체 공정이요, 7나노미터예요. 굉장히 얇어. 그리고 이 출시와 함께 500번대 칩셋의 메인보드 X570 메인보드가 출시가 되고, 그 이제 몇달 뒤에는 이제 보급형인 B550 메인보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X370, B350, A320, X470, B450의 메인보드 역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지원은 할수 있어요. 지원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 완벽하게 쓰지는 못할 거예요. 그 요즘 컴퓨터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오늘 할 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사람들은 제가 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인텔도 그 오버클럭 가능한 그 K 시리즈는 다음 달이면 수율이 개선되는 부품들로만 시장에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출고를. 그래서 당분간 버티라고 했는데 예외가 있어요. 오버클럭 안 되는 i3 9100F하고 i5 9400F로 살 사람들은 이에 전혀 1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면 돼요. 그러니까 좀싼거살 분들은 그냥 사면 돼요. 그냥 나는 싸게, 진짜 그냥 간단하게만 쓰고 싶다 하면 그냥 지금 사줘도 돼요. 아, 그 그래픽카드는 모든 속성이 아니고요. RTX 그래픽카드에 한정해서요. RTX 그래픽카드에 한정해서, 이제 그,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등급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MSI의 그래픽카드 등급에서는요, 같은 등급에서 조금 싸게 나오는 벤투스가 있고, 조금 비싸게 나오는 그 트윈 프로저가 있어요. 근데 트윈 프로저에 들어가는 칩셋하고, 벤투스에 들어가는 칩셋하고, 좀 약간 수율이 달랐어요. 근데 다음 달에 역시 엔비디아가 이제 벤투스급,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그 벤투스급에 들어가는 그 칩셋도 좋은 걸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버티라는 거예요. RTX급에서. GTX는 아마 상관없을 거예요. 예. GTX는 1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밤에 짰을 때의 견적은, 이게 RTX급을 맞췄을 때 제가 일부러 벤투스를 안 넣었어요. 견적에. 그냥 그 기다리지 못할 바에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미 좋은 칩셋 들어가 있는 걸 사라고. 그리고 사실 그래픽카드 성능 자체 좋은 거 하려면요, 그냥 지금 사줘도 돼요. 고성능 그래픽카드 뽑고 싶으면 그냥 지금 사도 상관없어요.
고성능인데 조금 돈을 아끼고 싶다 하면 좀 버티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AMD 3세대 프로세서가 공개 전에 그냥 각종 루머들이 다 있었어요. 루머들이 내용이 좀 많아요. 굉장히 얼마나 많냐면요. 그 공정 미세하 정도가 아니에요.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갔을 때는 공정 미세하로 끝났는데 이번에 공정 미세하가 아니고 그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뭐냐 8코어 16스레드 샘플을 테스트를 했었어요. 1월에 그 CES에서는. 근데 그 일단은 8700K 수준은 넘어가고 있었으며, 일단은 현재는 크래시가 좀 약간 잦다. 그런 점이 발견되고 있다. 근데 이제 개발 중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직 게이밍 성능이 약점이 있겠구나 하고 다들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요, 그, AMD의, 그, AMD의 2600 시리즈가 i5 9400F보다 조금 그 게이밍에서 밀리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게임들이 최적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그 하드웨어에 따른 최적화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예요.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9400F가 2600보다는 조금 좋고 i5 9600K가 2600X보다는 조금 좋아요. 그리고 2700X는 9700K보다 게이밍에서 밀리죠. 다만 2700X는 8코어지만 16세대고 9700K는 8코어지만 8세대예요. 그래서 단일 코어 성능에서는 9700K가 앞서는데 이 멀티스레드 작업에서는 2700X가 유리했었어요. 용도가 나뉘었어. 그랬고요. 그 일단은 성능은 비약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 그리고 그 이제 가격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뭐냐 인텔이 7세대까지는요 i5가 라이젠 그 1세대 5 시리즈하고 비교했을 때 우위가 없었거든요. 근데 i7은 게이밍 성능에 메리트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물론 8세대로 넘어오면서 인텔이 코어 개수를 늘렸기 때문에 일단 거기선 다시 유리해지긴 했어요. 자, 그랬고, 루머 중에서는요, 3600G가, G는 안 나왔어요, 결국. 3600X까지만 나왔어요. 3600G가 8코어 16스레드다 이런 루머가 있었지만 결국은 6코어 12스레드로 나왔죠. 3600 시리즈가. 그리고 3850X가 16코어 32스레드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3800X까지가 8코어 16스레드라고 되고 3900X가 12코어 24스레드로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자, 어쨌든 근데 이 테스트 중이었던 건 12나노미터 제품군이었다는 거고요. 하여간 아직 스레드리퍼는 공개가 안 됐고요. 일단은 그 이번에 3800X 이번에 3900X가 12코어 24스레드 선에서 끝난 이유가 있어요. 자, 작년에 나왔던 그 스레드리퍼 시리즈 2950X가 16코어 32스레드예요. 스레드리퍼보다 좋으면 안 되잖아. 일반인들 살 건데.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일단은 그래서 루머다 보니까 일단 거르고 들을 필요는 있었어요. 루머는 굉장히 많았고 그 X570 칩셋의 메인보드들이 하나도 유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기조 연설을 했고요. 그 기조 연설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공개전 루머는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개전 루머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전의 각종 정보들, 뭐, 서밀리지 대비해서 다이 면적을 반으로 줄이고, 동일 클럭에서 전력 소비를 반으로 줄이고, 성능 향상은 25%까지 실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네, 서. 고성능, 고클럭, 이중성능. 그리고, 공정까지 더해서 성능 향상 한 13%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메인보드를 에이수스 산하의 AS 미디어라는 그 회사의 위탁설계 맡겼는데, 이번 칩셋부터는 AMD가 직접 메인보드 설계를 해요. 칩셋 설계를. 그리고 이번 세대의 메인보드부터 PCI Express 4.0이 공식 지원돼요. 자, 그러면 기존의 그래픽카드를 꽂으면 3.0에다 꽂았을 때보다 4.0에서 꽂을 때가 성능이 더 잘 나오겠죠? 과연 3900X 정도까지 가면 2080Ti를 꽂아도 글카 로드가 100%가 99%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앞으로 나중에 엠바고 풀리면 유저들이 테스트를 할 거예요. 자, 그렇고 그래서 CES 2019년 때 그냥 개발 버전으로 i9-9900K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 8코어 16세대 개발 버전이었고, 근데 그 아이들 파워는 똑같았고 시스템 파워가 9900K가 원래 180W 전력이에요. 근데 이 프로세서는 130W였고 개발 단계였으니까. 물론 그거보다 이번에 나온 프로세서들이 전력은 훨씬 적어요. 전력 소모는. 내가 그랬고요. 그 일단은 시네벤치 테스트에서 그 램은 16기가 2666MHz 클럭이었고요. 뭐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CPU 쿨러는 둘 다 동일하게 녹초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램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i9-9900K 비교해서 대등한 성능, 하지만 전력 소모는 훨씬 적었다는 거를 보여줬었어요. CES 때는. 자, 그랬었는데 이번에 컴퓨텍스에서 이제 드디어 리사가 기조연설을 했어요. 키노트를 했는데, 일단은 연설 중에는 3700X, 3800X, 3900X의 라인업이 공개가 됐어요. 상위 라인업이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등급 3600하고 3600X는 그 연설이 끝난 다음에 정보가 풀렸어요. 자, 3600하고 3600X는 6코어 12스레드고, 그리고 3600은 베이스 클럭이 3.6GHz, 3600X는 3.8. 근데 이제 부스트를 할 경우 3600은 4.2, 3600X는 4.4GHz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캐시 용량은 3800X까지는 3MB 더하기 32MB인데 3900X는 6MB 더하기 64MB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에 대해서는 3600하고 3700X가 65W고 3600X는 그래도 수율 좋은 거니까 95W 전력 소모가 좀 더 많고, 3800X는 그 3700X하고 코어는 똑같은데 역시 수율이 높게 나가서 105W 전력이 소모가 된다. 이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그런 코어 쪽에서 성능을 더 뽑으려면 전력 소모가 더 많아져요. 컴퓨터 부품들은 더 좋은 부품일수록 전력 소모가 더 크고, 자, 그 다음에 3700X가 3700X하고 3800X가 8코어 16스레드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3700X는 베이스 3.6GHz, 부스트 4.4GHz, 3800X는 베이스 3.9GHz, 부스트 4.5GHz. 자,
그리고 3900X 12코어 24셀였는데 기본 근력이 3.8GHz. 그러니까 클럭 자체는 3800X가 좋은데 다 코어는 3900X라는 거죠. 근데 3900X는 부스트 클럭을 넣으면 4.6GHz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격대는 일단 미국 달러 기준으로 3600이 199달러. 아마 한화 기준으로는 20만원대 중반 갈 거예요. 그리고 3600X가 249달러. 아마 우리나라 가격 기준으로는 20만원대 후반으로 갈 거예요. 30만원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700X, 329달러. 딱 그 30만원대 중후반이죠? 지금 2700X 가격이죠? 그 다음에 3800X. 399달러. 한 40만원대 중반. 지금 2700X 50주년 기념 골드 에디션보다 몇만원 쬐끔 비쌀 거예요. 그리고, 3900X가 499달러인데, 현재 한국 돈 기준으로 i7 9700K보다 조금 비쌀 거예요. 조금 비싼데, 문제는 이 3900X는요, 경쟁 타겟이 i9 9900K는 진작이 아니고, 그러니까 3700X가 9700K라고 했을 때, 단일 코어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됐고, 멀티코어 작업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3700X가 9700K를 이기죠. 예, 9700K는 멀티코어가 아니니까. 8코어 8셀이 되니까. 그래서 멀티에서는 3700X가 거기서 이겼어. 그 다음에 이제 3800X가 i9 9900K하고 이제 배틀그라운드 프레임 비교란 거예요. 왜냐면 원래 그전까지 AMD가 그 게임에서 발휘할 수 있는 CPU 단일 클럭이 인텔에 비해서 딸렸었고, 그리고 진짜 취약했던 게 배틀그라운드였거든요. 화웨이 사태는 제가 일단 관심이 없어요. 저는 삼성 갤럭시 S7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 올 여름에 갤럭시 S10 또는 갤럭시 노트 10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i9 9900K하고 좀뭐 약간 비등비등하게 성능이 그렇게 비슷비슷해졌다는 것까지는 따라왔어요. 거기까지 따라왔고, 자 이제 사실 이번 컴퓨텍스에서, 아, 네, 오랜만이에요. 이번 컴퓨텍스에서 핵심은 애초에 그 아싸리 그냥 작업용 CPU를 겨냥을 한 거였어요. 리사는. 그래서 12코어 24스레드가요. 그 같은 코어를 갖고 있는 게 인텔군에서는 i9은 없어요. 코어 X 시리즈에 있어요. i9 9920X. 거기가 12코어 24스레드인데 그 인텔의 그 CPU는요. 그 CPU 하나만 100만 원이 넘어요. 그것만 하면 130, 140만 원 해요. 근데 50만 원대 후반에 이 3900X가 완전히 그 성능을 발라버렸어요. 왜냐면 원래 그 코어 X 시리즈가 원래 그게 비싼 거였고, 그래서 인텔의 그 코어 X 시리즈에 대항해서 AMD가 코어 수를 확 늘려버린 게그 스레드리퍼 시리즈예요. 물론 AMD도 스레드리퍼는 개비싸요. 스레드리퍼는 당연히 코어 숫자가 많으니까 개비싸지. 참고로 그 16코어 32스레드짜리의 2950X는 세계 최초로 대도님이 쓰고 있어요. 대도님이 세계 최초로 썼어요. 대도님의 방송용 컴에. 아마 대도님은 투컴 방송할 거예요.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이 12코어 24스레드를 가격을 원래 예전 같았으면요. 그 코어가 10개가 넘어가면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 AMD는 이 12코어 24스레드짜리 CPU를 가격대를 50만 원대 후반까지 확 내려버린 거야. 대도님이랑 친해서 알게 된거 아니고요. 이거는 대도님이 2950X PC를 쓰고 있다는 건요. 대도님의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요. 그 PC를 조립했던 회사도 자기네 유튜브에 올렸어요. 조립하는 영상을. 그 조립한 회사가요. 대도님의 그 방송컴하고요. 그 윤댕님 컴퓨터도 맞췄어요. 조립했어요. 그 윤댕님 컴퓨터에는 그 회사가 PC 케이스 개발에 참여했던 그 ITX 미니키기스 그걸로 제작을 했더라. 완전 개사기급. 그래서 알려지게 된 거야. 일단은 유튜브에서 세계 최초라고 알려졌어. 2950X 시스템 세계 최초라고. 다만 대도님이 2950X를 쓰던 시점에요. 딱 견적 주문했을 때 RTX 2080이 공개가 됐는데, 대도님은 RTX 2080이 시장에 출고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은 없어서, 그래픽 카드는 1080Ti를 꼈어요.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은 없었고, 그리고 어차피 그건 송출컴이었기 때문에 굳이 2080을 낄 필요는 없었죠. 그랬다는 거고, 하여간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3700X가 2700X하고 가격대가 비슷하게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AMD는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그 등급군의 CPU 가격을 올리질 않았어요. 새로 생긴 그 상위 등급들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격을 되게 합리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는 미국 달러 기준이고요. 그 환율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용시가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컴퓨터 관련 부품은 용시가라고 있어가지고 용산의 시가, 일명 용팔이들이 가격을 조정을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용산에서 컴퓨터를 조립하고 파는 업체들은 잘못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부품을 재고를 들여오기 위해서 그 용팔이들이 정해놓은 그 가격에 따라서 그 재고를 사와야 되거든. 용시가. 기역 받침이 아니고 시옷 받침이에요. 시옷 받침. 그래서 그 용팔이들이 문제인 거야. 그 컴퓨터 조립 업체들한테 부품을 파는 용팔이들의 문제야. 조립업체들만 힘들어요. 만약에, 물론, 대다수의 유저들은 조립을 의뢰를 하고, 그 조립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수익이 날 거예요. 조립 공인비가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조립을 안 맡기겠죠. 저 같은 사람은 부품만 딱 주문해서 집에 택배 오라고 하면, 제가 조립하겠죠. 당연하죠. 그래야지 유튜브 각이 찍히니까. 유튜브 각을 위해서 제가 조립해야죠. 유튜브 각을 뽑아야지. 당연히 제가 조립해야지. 유튜버들은 보통 그럼 자기가 조립하지. 아, 자기가 할수 있다면. 아니면 맡기는 거죠. 시간이 없으면.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3700X는 9700K하고 비교했을 때 멀티 작업에서 완전 우위를 보였었고, 그리고 3800X는 아예 9900K하고 맞짱을 뜨려고 나왔고, 근데 문제는요, 이번 그 키노트 연설에서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배틀그라운드를 돌릴 때요, 그냥 스무스한 정도만 서로 비교를 해서 보여준 거지, 최저 프레임이 어느 선까지 방어가 되는지를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AMD가 자신이 있었으면 최저 프레임 방어선까지 보여줬겠죠.
그걸 안 보여줬다는 거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점이 최저 프레임 방어가 좀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인텔에 비해서 최저 프레임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런 예상을 해봐요. 물론 정확한 거는 7월 7일에 엠바고가 풀리면 컴퓨터 회사들이 이제 조립해서 판매하는 회사들 중에서 유튜브를 하는 채널들이 다들 테스트를 해서 공개를 하겠죠. 겁나게 새벽 동안 게임해서 돌리겠죠. 테스트하려고. 그래서 그 컴퓨터 부품 판매하고 조립하는 회사 직원들은요, 게임 잘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그런 회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품이 새로 나오면 게임 테스트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원래 컴퓨터 조립하는 회사들이 게임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요, 고객들한테 견적을 짜서 줘야 되는데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그 추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요. 직원들 중에. 그렇구요. 근데 최저 프레임 방어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3800X는 9900K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가격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죠. 가격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좀 높은 거는 눈 감아줄 수 있다. 전력 소모 높아봤자 어차피 그래, CPU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해요. 그러면 그 가격을 좋은 쿨러를 사는데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일체형 수냉 쿨러 꽂아버리면 돼. 응?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3800X 또는 3900X 정도는 기쿨이 제공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2700X까지는 원래 기쿨이 나왔거든요. 근데 3700X까지는 제가 보기엔 기쿨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상 등급은 기쿨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기쿨이 나와도 더 좋은 쿨러로 바꿀 수 있다는, 그렇다는 거죠. 그 3900X는요, i9-9920X보다요, 무려 80만원이 싸요. 59만원대 140만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 초기 판매 때 재고가 없어가지고 가격이 조금 오를 수는 있어요. 그래봤자 60만원대거든. 전력도 105W밖에 안 나와. 이제 i9-9920X 죽는 거야. 그리고 그 늘어난 전력 소비 발열량만큼 그 전세대 대비 라인업에서 다 전원부 페이지가 늘어났어요. 메인보드들은. 그 AMD CPU가 잘 팔리니까요, 이제 메인보드와 제조사들이요, 좀 제품군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MSI가요, 라이젠 2세대까지는 그 최고급 라인업이 게이밍 프로 카본이었거든요. 근데 MSI가 지난번 인텔 G390 칩셋부터 게이밍 프로 카본 윗등급으로 에이스가 나왔고, 그리고 그 윗등급으로 갓나이크가 있었거든요. 물론 갓나이크는 한정판이에요. 너무 비싸서. 근데 이번 X570에서 MSI가 에이스 라인업하고 갓나이크 라인업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갓나이크는 한정판이겠지만. 제가 돈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마련이 될지 모르겠지만 갓나이크 지를 수 있으면 갓나이크를 가는 건데. 어쨌든 일단은 그 프레젠테이션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아까 이제 한국 시각 기준으로 오전 11시에 그 AMD CEO인 리사의 그 연설이 시작이 됐거든요. 연설이 시작됐는데 그 일단은 프레젠테이션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인텔바든 암드바든 그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면 IT 시장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뭐 이렇다는 거지.
일단 성능 자체도 좋았고,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좋았어요. 원래 보통 장점들을 과장해서 부풀렸는데, 이번에 리사는 그동안 인텔에 대비해서 AMD가 약점이었던 점들을 비교 시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인텔보다 딸리던 게임 성능을 3800X 대 9900K 해가지고, 100으로 실행을 했다는 거. 배틀그라운드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AVX 연산 성능에 대해서는 i9 9920X하고 3900X를 블렌더를 돌려버리면서 아주 그냥 씹어먹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 문제. 원래 시네벤치는 라이젠이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R15 말고 R20이라고 해서 라이젠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걸 갖고 와가지고 9700K를 이겨버렸죠. 다만 게임 리뷰는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실전보다는 훈련장 테스트였어요. 그 점을 좀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배그 게임에서 유저들 껴서 막 경기하고 그러면요, 사실 사람이 많아지면, 유저가 많아지면 프레임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프레임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네, 감안은 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고, 그래서 사실 다른 게임들도 프레임 속도에 우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발표가 됐고요. 이제 7나노미터 공정을 기념을 해서 7월 7일에 발매를 한다고 했어요. 7월 7일에 엠바고가 풀려요. 근데 항상 우리나라 엠바고 풀리는 시간은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아무리 빨라도 22시예요. 그러면 컴퓨터 회사들 그날 퇴근 못 해요. 그날 야근해야 돼요. 그날 라꾸라꾸 눈침대 깔아놓고, 야근하면서 막 시네벤치 돌리고, 뭐 그냥 엠바고 하고, 게임 테스트하고 해야 돼요. 드라이버 다운받고. 어쨌든 그래서 라이젠 7 라인업에서는 코어 수를 동결시킨 대신 공정을 미세화시키면서 클럭을 향상시켰고, 전세대 대비해서 전력 소모를 비슷하거나 유지를 시켰고요. 동 라인업에서는 가격을 동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IPC 램 성능, IPC 성능 15% 향상시켰고, 그래서 싱글 코어 성능 자체는 9700K하고 3700X가 PB고, 9900K하고 3800X가 PB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싱글 코어 성능은 사실 3900X는 싱글 코어 성능을 노린 라인업이 아니라서요. 오히려 비추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L3 캐시가 이제 두 배가 늘어났어요. 레이턴시가 이제 IO 다이, 그리고 클럭 다이가 조금 사이가 벌어져 있으니까, 이거 그럼 레이턴시가 더 늘어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L3 캐시를 늘려가지고 레이턴시를 향상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3900X는요, 코어당 캐시가 63MB가 됐어요.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라이젠 5하고 7은 엔지니어링 샘플 때처럼 IO 다이 1개, 코어 다이 1개고, 라이젠 9 시리즈는 IO 다이 1개, 코어 다이 2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라이젠 9 라인업이 이제 추가가 됐고, 그래서 라이젠 3 라인업은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라이젠 5가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라이젠 7. 라이젠 7 시리즈는 인텔의 i7, i9 9세대 CPU를 경쟁 모델로. 근데 이제 물론 인텔이 10세대가 나오면 밀릴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각오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인텔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지. 다만 문제는 가격이죠. 그렇고요.
두 제품이 사용된 시스템 간의 클럭이나 세부 사양은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게이밍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좀 비빌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젠 9 12코어 CPU는 그 전까지는 그 뭐냐 워크스테이션 약간 그런 그 개인용이 쓰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는데 이제 AMD가 12코어 CPU를 일반 사용자용 시장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AMD는 1세대, 2세대, 3세대로 오면서요. 그 전까지 6코어, 8코어 제품을 일반 사용자용한테 보급을 했다가 이제 12코어 제품까지 일반 사용자들한테 보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일반 사용자용으로 양산을 했어. 그래서 9920X를 눌러버렸어요. 찍어 눌렀어 그냥. 응,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인텔의 익스트림 라인업에서는 물론 같은 공정에서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능 자체 비교는 의미가 없는데 더 앞선 공정에서 가격을 반값 이하로 내렸다는 거. 한번 써보라 이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칩렛을 두개 썼는데 왜 16코어가 안 나왔는지에 대한 의견. 그래서 7나노미터의 그 공정이 아직 좀 수율이 낮은 건가? 아니면 뭐 인텔이 아직까지 14나노미터를 우려먹고 있죠. 그래서 이 인텔하고의 성능 격차를 그래도 좀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해가지고 서로 좀 따라오고 그럼 그래 그럼 우리는 더 좋은 거 만들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그 시장 경쟁을 유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발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16코어 32스레드가 스레드리퍼 라인업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자회사 제품 팀킬이 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16코어 데이터베이스는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상위 칩이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 자, 그래가지고 그 문제는요, 썬더볼트 3를 지원을 못해요. 왜냐면요, 그 단순 모니터면 그 연결에 쓰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썬더볼트 단자는. 그러니까 이제 썬더볼트는요, 인텔하고 애플이 개발한 거예요. AMD한테 공짜로 줄 리는 없다는 거예요. 돈 받고 주겠지. 그래서 인텔이 썬더볼트 3에 대해서 라이센스 비용하고 프로토콜은 무료화를 했어요. 하지만 그 문제는 그 컨트롤러 자체가 인텔 CPU에 있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USB 4.0이 올 봄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썬더볼트 기술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40 USB 3.0이 4GBps였는데 이번에 40GBps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썬더볼트 4가 나와도 AMD CPU가 지원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인텔에 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썬더볼트 기술은 기본적으로 인텔이 갖고 있고, 그건 USB 4.0에 비해서 그건 기술적인 지원하고 서비스가 많겠지. 그리고 인텔한테 인정을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USB 4.0보다 더 빠르게 나오면 인텔이 AMD한테 인정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뭐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라인업은 일단 개사기야. 일단 개사기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7월까지 어떤 식으로 돈이 모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돈이 모이는 시점에서 그리고 저는 당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꿀 건데 3800X를 갈지 3900X를 갈지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3900X는 그 게이밍이 좀 딸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제가 게임 방송도 가끔은 해보고는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그 제가 성능이 공개가 되면 그 시점에서 제가 한번 좀 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쯤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잠깐만요. 11분에 시작해서 20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7월에 엠바고 풀려서 저는 일단은 3700X에서 3900X까지를 일단 한번 볼 거예요. 성능을 좀볼 거고. 만약에 돈을 좀 힘들게 모았으면 3700X를 가는 거고, 그냥 적당하게, 나는, 그래, 적당하게 쓸 거다 하면 3800X 갈 거고, 그리고, 그래, 아예 그냥 한번 부어보자 하면 3900X에다가 그래픽카드는 저는 RTX 2080 Ti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번에 3600X은 RTX 2060, 3600X는 RTX 2070 정도까지는 그래픽 레벨 99%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병목이 안 일어날 거야. 그리고 3700X가 2080이 지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3700X가 i7 9700K를 이겼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RTX 2080 글카로드를 충분히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병목 거의 많이 줄일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3800X에는 RTX 2080 Ti를 꽂아도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둘중 하나예요. 정말 3900X에다가 RTX 2080 Ti 그냥 그 자비 없이 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 CPU는 3900X까지 필요가 없다고 하면 3800X를 꽂고, 거기에다가 RTX 2080 Ti를 꽂아버릴 것인가? 몰라, 그때 RTX 2080 Ti가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컴퓨텍스 그 AMD의 그 키노트 연설을 그 뭐냐, 까치산 씨도 본것 같아요. 까치산 씨가 트위터에서 반응을 보였어요. 그 작곡가 도인 씨가, 도인 팀에서 그 도인님이 이제 AMD 짤을 올렸어요. 오늘 낮에, 아니, 어제 낮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까치사 씨, 윈드포스 씨가 코멘트를 달았어요. 나도 코멘트를 달았어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